안녕하세요. 오늘은 포도나무 그늘 아래 예쁜 농막을 설치해 놓으면 아주 멋질 것 같은 전원주택 용지 겸 농막 설치 용지를 소개해 드릴게요.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. 포도나무가 심겨진 전원주택 용지 겸 농막 설치 용지의 매매입니다. 충주시 수안도면 파천리 은행정 마을 초입에 위치하고요. 은행정은 동서남북이 편안한 느낌을 주는 분지 형태의 마을이네요. 6m 포장도로에 접한 직사각 평지형의 생산관리 지역입니다. 두 필지 전체 1540평의 농지를 6필지로 분할 매매 예정이고요. 6필지로 분할할 경우 필지당 면적은 240평에서 270평 정도 되네요. 폐형 단가는 31만원으로 필지당 매매가는 7,700만원 전후입니다. 아주머니, 호두가 바닥에 좀 있어요? 있어요, 여기 지금. 요새도 할아버지가 나가시면 한 반소구리씩 주시는 거래. 반소구리씩이요? 예. 진짜 주수시지? 아니, 날마다 주죠. 어이, 맞네. 예. 오늘 병원에 갔다 왔어요. 예. 비가 오니까는 잘 보여요, 이렇게. 비에 젖어서. 그 노란 가구로 하루 몇 번씩 주세요, 할아버지가. 그래서 저도 한번 주워 먹어볼까 해서 아주머니께 카마레를 맡기고 호두 열매를 찾아봤네요. 두어 개 주워서 어떻게 좀 깨먹어보려 하는데 잘 안 깨지더라고요. 왕년엔 당수로 한번 내리치면 모과도 반 갈랐었는데 뻥이고요. 사람 참 먹고 살기 힘드네요. 그죠? 그래도 두어 개 먹었네요. 맛있더라고요. 여기는 충주시 수안보면 화천리 은행정 마을입니다. 저 앞 직선거리 300여 미터 지점에 충주에서 수안보를 거쳐 연풍을 지나 문경으로 연결되는 중원대로가 통과하고요. 이곳으로부터 수안보 도심 온천까지는 주행 5분 거리이고 충주 도심까지는 주행 25분 거리 정도 되네요. 요 밭을 기준하여 양쪽에 호두나무 밭이 있고 둘 다 매도 물건인데요. 얼마 전 어느 그룹 회장님께서 요 밭과 함께 매입할 수 있다면 호두나무 밭 전체를 매입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밭주인이 안 팔아 하는 바람에 꽝 됐고요. 저 앞에 있는 1674평의 호두밭은 어떻게 매매할지 작전 구상 중이고 왼쪽의 1540평 호두밭부터 우선 매매하는 것으로 작전을 세웠네요. 1540평을 평당 30만원으로 계산하면 매매가가 4억 6천만원이죠. 호두농사 짓자고 그 돈을 주고 호두밭을 매입할 분은 없을 테고요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사방이 시원스레트인 이 호두밭을 요즘 인기 좋은 농막용지 사무실하고 분할 매매를 할 건데요. 늦가을 삭막한 지금 모습 말고 초봄 파릇파릇한 모습 1분 보신 후 분할 설명 드릴게요. 흐르는 곡은 Memories of Passion, 열정의 기억들입니다.
방금 전해보신 토지의 항공사진입니다. 토지 내 흐릿한 점으로 보이는 것들은 호두나무라고 보시면 되고요. 348-3 전, 380 닭. 길쭉한 준직사각의 두 필지로 이루어져 있죠. 348-3 전의 면적은 747평이고 380갑의 면적은 793평으로 전체 1540평이네요. 위의 필지는 1, 2, 3 세 필지로 분할하고 아래 필지는 도로로 사용될 7과 4, 5, 6 네 필지로 분할할 거고요. 분할 면적은 1번 267평, 2번 244평, 3번 236평, 4번 244평, 5번 244평, 6번 258평, 7번 47평으로 예상되는데요. 제가 가분할 계산한 면적이라 다소 증감이 있을 수 있고요. 분할 시 적용되는 평당가는 31만원인데요. 행여나 아니고 혹시나 아주아주 반갑게도 전체를 매입하시겠다 하시는 분께는 평당가 30만원이 적용됩니다. 요 밭, 안 팔아 이 한마디로 이 가을 사나이 가슴에 피멍을 들인 밭을 지나고 있죠. 저는 지금 좀 전 보신 분할 도면에서 1번 토지 앞을 지나는 중인 겁니다. 이 토지 전체의 용도지역은 건폐율 20%의 생산관리지역이고요. 전원주택용지나 농막설치용지로 딱 좋은데요. 이 포장도로 지하에 오폐수관과 상하수도관이 통과하고 있고요. 이 도로는 토지의 동쪽에 접한 도로입니다. 저는 지금 분할도면 6번 토지의 동측면을 통과 중이네요. 전체 토지를 6필지로 분할할 때 각 필지의 가로 길이인 동서 길이는 평균 32m 정도이고 세로 길이인 남북 길이는 평균 25m 정도 됩니다. 시에서 설치한 오수관 맨홀 뚜껑이네요. 그리고 혹시나 싶어 말씀드리면 호두나무의 소유권은 나뭇가지와 상관없이 주 몸통이 속한 필지에 귀속되어야겠죠. 이 호두나무는 11년생 정도로 2년 전부터 수확이 시작되어 열매가 매년 두 배수로 열린답니다. 그리고 이 토지를 6필지로 미리 분할해놓고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1번부터 6번까지 선착순 예약이 다 차면 그때 한꺼번에 동시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. 산 좋고 물 좋고 인심 좋고 왠지 아늑하고 편안한 느낌이 드는 조용한 시골 마을이 전원주택 용지나 농막 설치 용지를 구하신다면 딱 요거고요. 아시죠? 요즘 7천 가지고 흙을 사면 몰라도 땅 사기 정말 쉽지 않다는 거. 흐르는 곡 Way Out West 들으시면서 4분 정도 더 둘러보세요. 아마도 서부에 온 건가 헷갈리실걸요.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.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. 토지, 주택, 아파트, 원룸, 빌딩, 공장,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, 문자,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.